이게 아줌마들 안 기다리면 되는데 조회수 안 조회수 여기 조회수 여기 마음 상처 입고 아 대원님 명이 올렸네 라면서 솔직하게 들어가 본 사람 손들어봐 아 들어가 오케이 좋아 아 잘하고 있어 자 봐봐 299에 그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함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돼 있네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 직각 돼 있다 여기 P 여기 F 여기에 F 다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0,N이라고 돼 있네 여기가 0,N 됐지 N에 대하여 그 직각 삼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PF-F의 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다. 그죠? 맞나? 그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네. 맞지? 자, 여기가 N이야. 그럼 여기 좌표 뭐야? P가 0,N이고 그죠? 각 PF O가 45도제? 맞나? 그제? 그 다음에, 임으로. 그죠? 선분 PO하고 선분 OF하고 같다. 그제? 따라서, 얼마? F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N,0이다. 됐어? 같은 방법으로. 으로, F-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n, 0 된다, 이 말이겠지. 됐니? 자, 그러면 f하고 f 다시, 선분 f하고 f 다시 위에 점 중, 좌표가, 찾고 싶은 게,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x 좌표가, 좋아,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아, 이상하네. 저번에 또 뭐라 했는데. 기억나네. 뭐했지? 뭐했지? 뭐해라고 했는 거였는데. 뭐해? 이번에 다 말하고. 이번에 다른 거야. 맞지, 이번에 다른 거였어. 아, 이번에 다른 거였는데 저번에 내한테 뭐해라고 했는 거 기억나. 아, 이번에는 소리를 줄여서 다행이야. 아, 그래서. 왜냐면 이번엔 야거든. 아, 야였어. 그것도 기분 다 나쁠 뻔 했네.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 N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지? N개? 2N개 N개. 2N개에서 0,0 있으니까 얼마야? 2N개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친구야 1, 2 해갖고 여기서 N개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N 까리, 까리. N개, N개 2N개 거기서 한 개 추가 2N 플러스 1개 됐어? 이해돼? 니, 저형이 이해되냐고. 어? 여기 N이니까 여기 N개, N개, 여기 0개, 0,0에서 2N 플러스 1개고. 그 다음에 PF 다시, 예, PF. 여기에서 몇 개인지 찾아야 한다, 그지? 자, 여기 몇 개야? 봐봐. 자, 1, 자, 1로면 여기 1,0면 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찾을까, 그러면? y는? 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잖아. 맞지? 그제? 여기 1라면 여기가 뭐야? n-1이잖아. 그럼 여기 정수 맞다, 이거, 그죠? 맞나? 여기도 마찬가지, 인어도 마찬가지 정수 맞다, 이거, 그죠? 맞나? 그럼 여기에서 n-1로 정수 맞다, 이거, 그제? 맞나? 그럼 여기 n까지 넣어도 정수 맞다, 이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p, f 위에. 아, 또 적어야 돼. 아씨. 자, 몇 개야? 뭐, 똑같은 N개 아. 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얼마인데? N 플러스 1개. 오케이? 그 다음에 PF 다시 위의 점.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 몇 개야? N 플러스 1개야. 됐어? 따라서 AN 어떻게 돼? E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이야. 근데 문제점이 있지? 뭐가 문제야?
요거는 몇 번씩 셌노? 두 번씩 셌지? 이거 양쪽이다, 이거 양쪽에 셌다, 이거 양쪽 셌다, 이거. 몇 개 빼면 돼? 세 번 빼면 되지? 두 번 셌는 거는 한 번씩 빼주면 되잖아.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어, 공기 사람 얼만데? 4N 이거. 됐어? 그럼 AN 4N이네. 됐어? 그럼 둘째 수에 합이 이용해갖고, 첫째 양부터, 다섯째 양까지 합 구하면 되겠네. 이해했나? 인가? 이거 같은데? 2. 여기가 12가? 어. 12가? 62가? 다음 62네. 네. 양이 와서 설명해. 저희 안 줄까? 아, 그래 해줬나? 네. 어. 잘하네. 오. 됐지? 저 이제 아영이 친구. 아, 근데 나는 약간 잘 생각. 잘 생각했는데. 잘 생각하고 좀 봐줘라. 아영 아니는 맨날. 아, 아영. 아니 얘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너무 빵 쳐가지고 선생님 니 임마 선생님이 수학 교육학과 간다며 나 때문에 포기야 안 맞겠어요 빵치면 어떡해 임금이 좀 야 금비 정도면은 에이스야 이거 훨씬 더 심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개빡친 데 엄청 많아요 여기 뚜껑이 늘려가지고 막 네 알아요 아니 마음을 알겠어 아영이 얘 가르쳐주고 왜 정쌤이 자기 가르쳐주고 머리를 벽에 박는지 알겠다면서 머리 박았어 정쌤이 301번 301번이 어딨지? 301번 밑에 그거 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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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강자죠 자 301번 볼게 얘들아 자 조용하고 301번 볼게 자 그 301번 보니까 지금 보니 뭐야 ANA에서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A에 대해서 3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A 공차가 6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자, 그러면은 ANA 공차를 뭐라 할까? D라 하자. 됐어? 네. 공차 D라 하자고. 그럼 ANA 어떻게 생겼어? 첫째 항이 얼마라 했어? 문제에서. 2라고 했지? 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이 3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잖아. 네. 그러면 3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 3에다가 n 자리 n 플러스 1 넣었으니까 뭐야? 2 플러스 nd. 어, 사람 이름 같네. 자, 그죠? nd야. 어, 마이너스 얼마야? 어, 2에다가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 요래 된다. 맞나?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는데, 이게 6이고, 뭐, 3nd고, 여기가, 그, 뭐, 아, 계산 좀 해야겠네. 6 플러스, nd. 3nd. 3nd.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d. 그죠? 플러스 d. 이래 되나? 맞지? 정리하면 이게 얼마야? 2nd. 정리하면 얼마야? 플러스 4, 플러스 d 된다고. 됐어? 이해했어? 그럼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 이 모양 자체가 뭔데?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라고 맞나? 그럼 공차는 뭐라고 했어? n의 개수가 공차다 그지? 봐봐 3n-2 얘의 공차 얼마인데? 그쵸 3이다 이거 n의 개수가 공차잖아 그지? 맞나? 따라서 얼마? 공차가 2d가 공차라고 오케이? 자 2d가 얼마야? 6 D가 얼마야? 3. 찾았다. 됐나? 야, 나 지금 내가 상관을 계속 공차가 갔다고. 아, 약간, 제가 저세상 물리로 가보자. 자, 됐어? 아, 이렇게 풀면 돼. 아, 근데 너희들끼리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럼요. 좋은 거지. 이렇게 설명. 아니, 네가 설명을 했는데 내가 설명을 해주면은 아 이렇게 하면 좀 빠글빠글하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훨씬 도움 되는 거지. 30분 동안 얼마나 땡기가. 아 그랬어. 얼마나 땡기가. 원래 이제 뭐 그 생각을 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할게 그냥 알겠지? 자 이렇게 했네. 그럼 이 T 구하는 거 아니네 근데.
어, AK가 100보다 크다. 그거는 할 수 있겠나? 네. 이거 했으면은, 그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빨리 진행할게. 82번 볼게, 82. 자, 282. 보니까.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얼마라고? 200보다 작다 일때 자연수 N, 아 자연수 A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SN을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첫째 항이랑 공차가 일단은 나와있으니까. 이 SN은 뭔데? 2분의 항수가 N개. 그죠? 2a다, 그죠? 2a. 플러스 n-1. n-1에다가 d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요렇게 됐네. 그죠? 요거, 요거에서 요거 없어지네. 그 요거 정리하면 n에다가,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n. 그죠? 플러스 2. 됐나? 이래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n. 요렇게 되겠지. sn이. 외무근을 쓰는지 알겠지? n의 개수. 어, n에 대한 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됐는데, 얘가 200보다 작다는 것이, 에,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요것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다가 n. 이, 얼마? 200. 200이랬나? 어, 200이라고 얘기했다. 20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어, 요거는 좀 어려운데 그, 기억이 안 나지? 상기평이요? 그렇지. 상기평이 옆에 상기평 쓰라고 돼 있나? 네. 기억나? 아니. 아 근데 저번에 한 명 한 번 설명을 설명했었어 일단. 네. 그럼 한번 해볼게 일단 도전. 그 뭐냐면은 얘를 양변을 n으로 나눠. 네. 양변을 n 나누면 뭐냐면 마이너스 2. n이 지금 뭔데? 지금 자연수니까 양수잖아, 그지? 나눠도 부동산이 안 바뀌지, 그죠? 플러스 a 플러스 2 되고 얘가 n 분의 200 되잖아. 됐지? 그럼 이 양 시켜서 정리하면 별로 안 중요한 문제 됐거든. 그냥 막 쏙 듣고 잊어버려.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알겠지?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닐 것 같아. a 플러스 2 대 정리하면 맞지? 그래서 요 모양 나왔을 때 우리 상기평을 많이 생각하거든. 왜냐면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데 n 없어져갖고 뭐가 되는데 숫자만 딱 나올 거니까. 알겠어? 따라서 2n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여기서 상기평에 의해서 의해 2n 플러스 n분의 200 a 값은 2루트에다가 2n 곱하기 n분의 200 되는 거야. 그죠? 자, n 없어지고 400이거든. 그럼 20이잖아. 그죠? 그럼 40이단 말이야. 얘의 제일 작은 값이 40이란 얘기야. 알겠어? 어. 그러면 이 40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야. 그럼 a 플러스 1은 뭐겠노? 40보다 작아야겠네. 그죠? 따라서, 따라서, a 플러스 2는 40보다 작아야지 예, 이것이 항상 성립할 거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a가 얼마야? 38보다? 예,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자연수 A의 뭘 구했어?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답이 얼마겠어? 37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기평으로 풀면 이렇게 해서 간단해. 근데 상기평을 안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 봐봐. 아, 못하는구나. N 있어서. 이렇게 할게 그냥. 원래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얘를 이항시켜서 이 자체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최대값 찾아야 돼.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대값 찾으려면 완전 제곱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분류를 또 해야 되고 해서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상기평으로 푸는 방법이다. 알겠지? 복텐 안 나오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83번 같은 것들은 중요한 문제겠네요. 자, 283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 자, 뭐냐면 그 등차수열인데 처음 4개 항이 합이 36이야. 마지막 4개 합의, 항의 합이 134야. 그리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등차수열이지. 자, 처음, 마지막이 나와 있고, 수열의 합이라는 게 나와 있어. 네. 자,
자, 등차수의 합공식 뭐였지? S. SN은 뭐였지? 2분의 N에. 가로 열고 A 플러스 A. 그렇지. 첫 번째 그 공식이 A 플러스 A다, 이거. 첫째 항, 처음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의 처음. 두 번째 뭔데? 마지막이라고. 처음 네 개의 합이 26이고 마지막 네 개의 합이 134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합이 네 개 더했는 게 26이고 마지막 거 네 개 더했는 거의 합이 얼마라고? 134. 134제. 그러면 요 두 개 더했는 거 요 두 개 쏘리. 물론 마지막 순서가 좀 달라. 요거하고 요거 더했는 거지 원래는. 네, 거꾸로 썼다 할게요. 네. 이거 더했는 게 다 어떤데, 등차수율은? 같죠? 네. 그럼 이거 네 개 더했는 것이, 이거 두 개 더했는 거랑 같단 얘기잖아. 그럼 얼마야, 이게? 160. 160이가? 160이라고. 네. 그럼 요 한 개가 얼마겠어? 40이라고. A 플러스 L이 얼마라고? 40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항수가 지금 몇 개야? N 개잖아. 그죠? 네. 그럼 2분의 N 곱하기 40 했는 게 260이라고. 계산하면 얼마야? 20이니까. 약분 때리니까 얼마야? 13에 됐어요. 13 나온다, 이 말이야. 일단 아이디어는 그래. 다시 사도 적어줄 거야. 무슨 아이디어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힌트가 어디에서 처음에 4개, 마지막에 4개, 요게 힌트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등차수에 합 나와 있는데 처음 4개, 마지막 4개니까, 그럼 처음 4개 더 했는 거하고 마지막 4개 더 했는 거면은, 처음 1개하고 맨 마지막 1개 더 했는 것이 값을 알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잖아? 자, 일단 그거 써볼게.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가 조건에 의해서, 가에서,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 값이 26이다. 이렇게 돼요. 나에서, 자, A의 N 더하기 A의 N-1 더하기 A의 N-2 더하기 A의 N-3. 이거 있는 것이 134라고 돼 있다. 맞나? 예. 자, 기역하고 얼마? 니은하고 더하자. 더하면 A1 더하기 AN 더하기 A2 더하기 AM-1 더하기 A3 더하기 AN-2 더하기 A4 더하기 AN-3. 아이고. 는 얼마? 160. 됐어? 이해 돼?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1 플러스 AN 하고 A2 플러스 AN-1 하고 A3 더하기 AN-2 하고 A4 더하기 AN-3이 모두 같다. 이것이 물어. A1 더하기 AN에다가 몇 번? 4를 하면 이것이 160이다. 따라서 A1 더하기 AN이 얼마다? 40이다 이 말이겠지. 그죠? 가에서 A1 더하기 A에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에 N까지 더했는 것은 2분의 항수 N에다가 A1 플러스 AN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값이 얼마라고? 260이다 이 말이야. 그죠? 됐어? 그럼 2분의 40N의 값이 260이다. 여기 20이다. 이거. 날리고 날리고 13이다. 따라서 N은 얼마? 13이다. 요래 풀면 돼. 됐나? 그 아이디어만 하면 되게 쉬운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두 개 더 했는 거, 두 개 더 했는 거, 두 개 더 했는 거, 두 개 더 했는 것이 다 같다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무조건 공식만 생각하거든. 2분의, 그러니까 첫째 항, 마지막 항, 이걸로 생각 안 하고, 그 구하는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2분의 AN에다가 A 플러스 L 공식, 또는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공식, 그 공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84번. 이거 와, 개 쉬운데? 다 지웠나? 아니요. 다 지웠나? 네. 왜 오마이갓이었는데? 문제를 파랑으로 적었어, 빨간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네. 난 내 잘못인 줄 알았네. 284번에 일단은 뭔데 얘들아? SN 나와있잖아. SN이 뭐 나와있어? N제곱 마이너스 20N이지? 맞나? 그럼 N에는 N, AN은 뭔데? 상수 한 붙어 있으니까 첫째 한 붙어 등차 소리인거 알 수 있고 N 두 개 하면 2N. 그제?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1 된다고. 요렇게다. AN. 오케이? 자, 그럼 첫째 항이 뭐냐 하면은 음수지. 아, 1 넣으면 음수잖아. 네. 그러면 음수고 공차가 지금 2잖아. 네. 그러면 점점 더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부터 양수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 왜냐면 여기에 각각의 절대값 했다고. 더하기 A2. 이 절대값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랑 다르잖아. 이거랑 같지 않잖아. 이거랑 같지 않거든.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일단은 어디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2n-21이 양수되는 걸 찾자고. 그럼 n이 뭐야? 2분의 21, 즉 10.5 보다 크다야. 몇 번째? 제 11항부터 양수라고. 맞나? 그래서 제 11항부터 AN이 양수다. 이 말이네. 이해되지? 그럼 봐봐. A의 1 더하기 절대값. A의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했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15까지 더하고 싶은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어디? 제 11항부터야. 그러면 여기에 A의 10항 더하기 A 경계선은 좀 적어주자 이 말이지. 오케이?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A의 뭡니까? 15였나? 이렇게 된다고. 어? 양이 약간 하품의 느낌 나는데. 봤는데 선생님 방금. 슬픈 말 들려요. 어? 숨을 한 번에 들지 마셨네. 그게 하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가? 그 얘기가 하품 아이가? 자, 이래 된다. 아, 내쉬는 거구나. 아니, 분명히 이렇게. 자, 봐봐. 돼 있잖아, 석현아. 그죠? 저 선생님이 제 11항부터 AN이고 제 10항까지는 전부 다 음수란 얘기야. 그죠? 그럼 이 값을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다 튀어나오는 거지, 얘네들은. 아니,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튀어, 절대값 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잖아. 그럼 요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A10까지는 마이너스 다 튀어나와. 오케이? 그 다음 여기부터는 뭔데? 그대로 나와. 됐어? 네. 이해돼? 10을 또 이번에도? 또 더해요. 아, 이번에도? 양이원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야? 아, 스티븐의 숨이? 아, 쌤 저거 왜 10번 넘어 11인데? 네. 쌤 잘못했네. 네. 아이고 니는 잘못 안 자, 이렇게 된다고. 됐나? 야,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선비야. 네?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그거 S. 그렇지. 마이너스 S에? 10. 10. 얘는? S에 15. 마이너스 S에 10. 네.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S에 15. 잘하네. ES에 10. 된다고. 됐어? 근데 지금 SN 나와있거든. 숫자만 넣으면 돼. 답이야. 됐나? 네. 그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디부터 음수가 나오느냐, 어디부터 양수가 나오느냐, 그 문제란 얘기지. 할 수 있겠지?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거는. 네. 오케이. 그 다음 85번. 세 변의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했네. 그죠? 자, 세 개 나왔을 때는 뭐라고 보면 됐노? 가운데 거를 A. 그 다음에 A-D? 그치.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로 둔다고. 아, 물론 ABC 넣어가지고 등차 중앙 이용해도 되고. 아, 근데 그렇게 이용하면 문자 세 개인데, A하고 D만 쓰면 문자 두 개니까 그게 더 편하겠지, 두 개짜리가. 지금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 그지? 그리고 세 변에 뭡니까? 합이 30이라고 남아있고. 그죠? 그럼 세 개 더하면 30 된다고 풀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고 싶어. 야, 그럼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넓이.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높이. 밑변. 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3학년 2학기 때를 가면은 두 변하고 사인값. 2분의 1 AB에다가 사인 B 뭐 이런 거 있다 이거죠. 알지? 네. 안 돼. 언제 배웠어? 아, 언제 배웠는지 없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네. 그리고 요 앞에도 있어. 여기 X면은. 귀 아파? 여기 X면은. 귀 아파요? 아니 귀 안 아파. 난 적응 많이 됐어. 아 그래요? 그리고 얘는 귀가 바로 옆에 있잖아. 아. 앞을만 더 하지. 니 한 번씩 근데 소리 지르면 니 한 번씩 소리 지르면 되게 커. 아 그래요? 어. 니 잘 모르겠지? 네. 오늘 시간 유튜브 들어봐. 알겠어? 요 파트에 어? 아, 요 파트에 왜냐면 요 소리가 깍 들리세요. 미친다고. 아 근데 제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아 나도 가까이 있어. 아니 근데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고정돼. 아닐 거야. 아, 한번 확인해봐. 자, 그럼 이 다음 시간에 뒤에 가서 앉아갖고 녹화 한번 들어봐, 다시. 네. 똑같을 거야. 자, 자, 일단, 변비 어떻게 했는데? 2분의 1 AB에다가 sin X. 이런 거 있었다, 그죠? 자, 이런 거 아이디어를 가져올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어진 조건이 세 변의 길이 합이 나와 있고, C가, sin C가 120도라는 거 나와 있잖아. 그죠? 맞나? 그러면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보자고. 285. 비웃은 사람 누군데? 두 명. 세 명 나와. 어, 니가 아니다. 어, 니가 아니다. 와. 자, 두고 봐라. 자, 자, 뭐라 해?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삼각형 ABC가 A, B, C고 얘가 120도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뭐야? 여기가 가장 긴 변이야, 무조건. 네. 무조건 가장 긴 변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리고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는 짧은 변의 길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를 찾아야 돼. 맞나? 그치?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세 변의, 번호가 없어서 85번, 285번. 어. 그러면 너 또 그게 너무 크게 그려졌어. 아 괜찮아. 어. 자, 세 변의 길이를 길이를 뭐라 둔다고? A,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 하자. 원래 등차수열이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살게. 됐니? 자, 그럼 세 변의 길이 합이 얼마라고 돼 있다고? 30이라고 돼 있다고. 세 변의 길이 합이 32으로 MRD 플러스 A, FD가 30, 3A가 30, A는 얼마? 10. 아, 한 변의 길이 찾았네. 그지? 됐나? 네. 그럼 조건이 한 대 있어야 된다, 이거. 왜냐면 변 두 개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네. 그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 알아야 될까, 이거, 그죠? 맞나? 그럼 뭐 주어진 조건 있어 없어, 문제에서? 다른 거. 다른 거, 문제에 주어진 조건 뭐 있는데? 안 쓴 거 뭐 있는데? 120. 그렇지, 120도. 알겠어? 전혀 감이 안 오지? 아니요. 뭔데? 120도. 120도에서 뭘 이용할 건데? J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기억 안 나지? 코사인 법칙 기억 안 나지? 자, 한번 복습하자. 자, 책 가져오자. 펴봐라. 코사인. 아, 까먹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러면서도 항상 찾아보고 하는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이 변형 이용할 거야. 어, 몇 쪽이에요? 203쪽. 203쪽. 어, 203쪽. 얼마 안 되는 거야? 아,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203쪽. 그 별로 많이 앞에는 아니야. 예. 어, 보여? 코사인 법칙? 어. 기억나? 양형 기억나나? 네.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나? 아, 저는 기억나요. 어, 기억나?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기억나요. 근데 놀리셨어요? 야, 니 여기서도 봤어? 아니, 앞에서부터 안 흘린다니까. 레알로? 이 목소리부터 안 흘린다니까.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오늘요, 숙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웃었나봐요. 어. 근데 저쪽에서요, 갑자기. 아, 갑자기는 아니죠. 와가지고요, 저한테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저 머리 또 처음에 물 넣어놨거든요. 얘네들이요. 아. 너무 시끄러워. 밥 먹는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너무. 레알로? 어, 나 임금기다. 자, 봐봐.
어쨌든 간에 쌤도 목소리 되게 큰 편인데 네가 더 커. 어, 봐봐. 이 세 개가 있는데 아까 여기가 뭐라 했어? 이 세 개 중에서. 네? A-D, A+D 중에서 A+D. 그렇죠. 여기가 A+D다. 그죠? 왜냐면 가게 크기가 크면 대변의 길이가 기니까. 그죠? 맞나 재민아?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혹시 전재민한테 둘이 헷갈린다고 뭐라 해가지고 안 오나? 세현도 연락 왔어요. 어? 아 연락 왔어. 아 엄마랑 통화했지 아니. 그 영어 하웅이랑 겹쳐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그냥 그 저기 한번 들었던 거거든 이 말 이거. 들었던 거거든 수업.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야 영어 학원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분만 그 채워갖고 다시 오래. 끊었어요. 그 방학 동안에 다른 거 하다 오는 거지 다시. 네. 아 그럼 끊은 거예요? 끊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지. 방법이 없어. 내가 내가 맞출 수 없잖아. 그죠? 알아서 해라. 자 봐라. 그래갖고 재현호 뭐 여기 뭐 A 뭐 A 플러스 D 아무데나 상관없어. 그죠? 그럼 재현호 여기 A 두고 A 플러스 D라 줄게. 자 제이 코사의 법칙이 뭐였냐? A 마이너스 D가. 미안. 자, 그 코사인 법칙 한번 적어주면 이런 거다, 그지? 봐봐, A. A, B, C 있으면, 그죠?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을 A, 마주보고 있는 변을 B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변을 C라고 이렇게 둔다, 이거 항상. 그죠? 자, 이렇게 둘을 때, 코사인 A의 값은 2, B, 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야. 오야, 기억나나? A를 가지고 할 때는 EBC. 끼인각에다가, 끼인각일 때 EBC.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 가지고 와서 곱하고, 제곱 한 다음에 이거 빼는 거. 요거였다고. 알겠어? 알겠냐고. 자, 됐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요거 만들어낼 거라고, C니까. 맞나?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 한글을 잡아야 돼. 코사인 법칙에 의해, 네. 코사인 120도는, 그죠? EBC라,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A가 얼마? 10. 그죠? 곱하기, 뭐, 10-D. 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D. A가 아니고 10이라고 적을게요. 다 고쳐서. 10 마이너스 D의 제곱, 10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했다. 됐나? 자, 코사인 120도는 얼마야? 자, 기억나나? 네, 마이너스 D.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 기억하는 사람 있네. 자, 그럼 이게 몇 4분면 각이야? 180도에서 좀 내려왔으니까 2, 4분면 각이다. 그죠? 그럼 코사인이면 양수, 음수야. 얼싸, 안코. 사인만 양수니까 음수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다 이 말이겠지. 코사인 60도는 얼마냐? 2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가. 알겠어? 는 20에다가 10-D. 분의 A 전개할게. 100이고. 자, 여기에다가 D제곱, D제곱은 없어지고 100, 100은 없어지네. 그지? 마이너스 20D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0D에서 마이너스 40D래. 됐어? 오케이? 아, 바로 안 했어? 아, 알겠어. 자, 됐지? 무슨 말 이해되고 있지, 지금? 자, 그러면 약분 할까? 여기 하면 5. 그죠? 여기 하면 2.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D. 네. 10 마이너스 4D. 된다고. 5D는 얼마? 20. D는 얼마? 4. 요래 푼다고. 와우. 다 찾네. 됐나? 네.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10 곱하기 10-4니까 얼마야? 6이야? 6 곱하기 사인 120도다. 됐어? 자 그럼 여기가 3 30 곱하기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15 루트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문제 중간에. 코사인 120도. 사인 120도도 아까 전에 찾으면 180 마이너스 사인 180 맞다 180 마이너스 60도다 이거. 그죠? 그러면
180도에서 좀 더 각자 가질 수 있는 몇 3명 가격이야? 2, 3명 가격이야? 그러면 얼상포니까 사인만 양수니까 부호가 뭐라고? 플러스라서 그대로 사인된다고. 그죠? 사인 60도 그대로 적으면. 네, 그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 말이지. 오케이? 네. 또 나중에 리뷰 다시 할 거니까, 예, 네, 뭐, 그냥, 이 얼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예, 네, 알겠어? 왜 즐거워요? 얘는 안 즐거워 보이고, 쟤는 즐거워 보이는데. 지금은 쟤가 니 놀렸네. 아, 네. 그치? 양이가 맨날 때리고. 그래? 그럼 니가 힘을 빌려. 자, 자, 286에. 아씨. 넘어간다. 자, A에 10, A, A에 8은 6이 2차 수열이네. 맞지? 자,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수열 KNA라는 수열이, 지금 3개씩 가져와갖고 했는 거라고 했다. 그럼 K의 10, 100, K의 8의 값을 구하여라. 뭐, K 있잖아. K는 뭐, 힌트가 거의 뭐, 첫째 양 공차인 게 안 나와 있는 거는 문자 놔두는 거야. 공차 첫째 양 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은, 86에. 자, AN의 첫째 양을 A. A. 공차를 D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값이 A의 10 빼기 A의 8은 얼마야? A 플러스 9D 빼기 A 플러스 7D를 빼는 거잖아. AA는 없어지고 계산하니까 얼마야? 2D라고. 맞나? 네? 그럼 2D가 얼마야? 6이니까 D는 얼마? 3이다. 이렇게 해서 공차 나왔네. 됐나? 그럼 KN이란 수열을 가져오면은 KN이란 수열은 어떻게 돼있어? 자,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 하고 A의 4 더하기 A의 5 더하기 A의 6 그죠? 하고 그 다음에 A의 7 더하기 A의 8 더하기 A의 9 요렇게 이제 AN을 3개씩 더했는 것에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다.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다. 그럼 얘는 뭐야? AAA 3개에서 3A 플러스 DDD다. 그죠? 맞나? 아니지. D 1이니까 3D다. 그죠? 오케이? 네. 자, AAA에서 3A 플러스 얘는 얼마야? 여기에다가 얼마? 3D? 3, 아니지. 3D, 3D, 3D 가져온 거니까 얼마? 12D라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얼마야? 3A에다가 플러스 또 마찬가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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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가져왔으니까 얼마? 9D 더했으니까 21D네.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9D씩 가고 있다고. 플러스 9D. 그죠? 그럼 KN은 공차가 뭐인? 등차수열이야? 9인 등차수열이라고. 알겠어? 아니, 9D인 등차수열이라고. 이해 안 되냐고. 표정 된, 이해되는 표정 연습해라 했어, 안 했어? 해봐, 빨리. 그렇지. 좋아. 자, 된다. 되죠? 된다. 따라서, KN은, 수열 KN은, 공차가, 9D. 첫째 양이, A, 3A 플러스 3D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풀 수가 있겠네. 됐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K의 10을 구하였으니까, 그러면 K의 10 빼기 K의 얼마? 8. 빼기 값을 계산하면. 자, 공차가, 우리 D가 3이라는 것 차이가 27이다 이거죠? 맞나? 그래서 이거 빼면 얼마야? 2하고 2 곱하기 9D 나오겠지? 항 차이가 지금 등차 수열인 거 찾았으니까. 빼면, 그죠? 네, 9D가 두 개 나올 거란 말이겠지. 됐어? 그럼 18D니까. 여기다가 3 곱하면 되니까 38, 24. 54 되겠네. 바로 54야. 무슨 말이겠나? 등차수일 때는 빼면은 항해 차이 수만큼 공차가 나온다, 이거냐? 그래서 두 개 차이 나는 거니까 공차 두 개 나온다고. 이해되나? 아니면 뭐, 쌤님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도 되지.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오케이? 3번입니다.
자, 나와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시작해보죠. 자. 미수에는 한까지 안 되는데, 이미. 물이 한 마리 있지? 자. 자. 아, 갑니다. 조용하세요. 동상. 등비수엘이다. 극혐 누구? 극혐 누군데? 돌았나? 또 받았나? 자, 등비수엘 일반화 할게. 일단 먼저 등비수엘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등비수엘. 자, 등비수엘입니다. 일단은 등비수열 선생님 얘기했지만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얘기했고 등비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규칙의 이름이 얘기했다 그지? 그럼 등비니까 등은 뭐겠어? 같다 그지? 비는 뭐겠어? 비겠지 그지? 맞나? 나누는 거 맞다 그지? 예, 비 그러면 비가 같은 수열이다 당연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뭔데? 연속하는 두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래서 얘는 연속하는 두항에 하는 두항에 B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잖아. A의 N 분에 A의 N 플러스 1이 일정하다. 일정한 값을 R이라고 한다고. R은 상수. 됐어? 이해되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뭐,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일정한, 같다. 일정한 얘를 뭐라 불러? 앞에서는 차가 공통으로, 공통인 차로 해서 뭐라 불렀어? 공차라고 불렀다. 이거. 그럼 얘는 이름 뭐겠어? 공비. 그렇지, 공비다. 알겠나? 얘 이름을 공비라 한다고. 일정한 b를 공비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나? 그지? 그러면 얘를 양변에다가 an 곱하면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r에 an 된다고. 그니까, 그 다음 항을 보낼 때 뭐겠어?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 뭐, 2, 그 다음에 4. 2에 제곱 적을래. 아, 그래. 그래. 4. 네. 그 다음 뭔데, 은비야? 6. 그렇지, 그랬던데. 8. 이제 8이다, 이제. 하하하. 자. 좀 전에 이제 복수다. 비유석. 아, 2에 제곱 적으려고 했다. 2에 거듭 제곱이니까. 6 했으니까. 복수, 진짜. 봐봐. 8.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16. 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이 두 개의 비가 얼마다? 2. 이 두 개의 비가 얼마다? 2. 이 두 개의 비가 얼마다? 2. 연속한 두 항의 비가 계속 일정한 거야. 이런 수열의 이름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고. 왜 뜯어? 왜? 돌았나? 혼잣말이다. 혼자 잘 보인다. 혼잣말인데 내가 들었으면 그거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니잖아. 자, 봐봐. 1이 된다고.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다가 1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2에서 가자. 여기 1로 갈 때 곱하기 2에서 가자. 여기 1로 갈 때 곱하기 2에서 간다고. 이해되나? 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등비수열이 뭔지를 알았으면 얘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할 거란 말이야. 다 못 적었나? 다 적었나? 등비수열. 같이 구해보자. 봐봐. 자, 공비를 첫째 항이 A. 첫째 항. 항을 A, 공비를 R, 공비가 R인,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봐봐, 적어볼게 선생님이 A1, A의 2, 그죠? A의 3, 그지? A의 4. 그지? A의 N. 자,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N번째 항인 얘를 우리 일반항이라고 얘기하잖아. 맞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 찾기 위해서 저번에는 여기서 A라고 적고 A 플러스 D라고 적고 기억나나? 그지? 그렇게 했었다. 그럼 얘는 뭐겠어? 두 번째는? AR. AR이다, 그지? 맞아? 자, 얘는 뭐겠어? AR제곱. 제곱이다. 얘는 뭐겠어? AR제곱. 그렇지. 됐어? 어떻게 되고 있어? A의 R에 0제곱이야. 0제곱 1이라서. 1제곱, 2제곱, 3제곱. 그러니까 보시면은 얘가 1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일 때 1 되고, 3일 때 2 되고, 4일 때 3 되고 있는 거야. 한 개 줄어들지? 빼기 1이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ANA 값은 A에다가 R에. 몇 제곱이야? N-1제곱이라고. 여기에서 빼기 1을 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아, 형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 ANA 값은 A에. R에 N-1제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당연히 R, 여기서 R은 0이 AD. R 0이면 안 돼. 오케이. 이렇게 예, 답을과 일반항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우는 게 등비 중앙. 배운 거 다 똑같지, 그죠? 넘겨도 되겠니? 야, 빨리 안 적어? 와, 잠깐만, 좀 열받게 안 해. 중국에도 적는 건 느리지. 저요? 어, 글씨도 짜르시 안 예쁜데. 어, 이상하네. 뭐가? 우락쌤 완전 느린데. 빠르서 칭찬. 우락쌤이 느리다고 뭐가 느려? 쓰는 게? 어, 그래? 우락쌤 글씨가 예쁘잖아. 나 알고 있어. 자. 돌려가니. 아, 선생님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천천히 적으면 그래도 빨리 적는 것보다는 글씨가 좀 예쁜데 그나마 아, 빨리 해야 되니까 또 말이 빨라. 아, 그럼 손이 빨라야 돼. 따라가다 보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네, 그래. 자, 등비 중앙이다, 그지? 자, 마찬가지로 세수 A, B, C에 대하여 그죠? 뭐냐면 ABC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루면 뭐냐면 이번에는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끝의 곱이랑 같다. 자, 등차 수열 때, 등차 중앙일 때는 가운데 거를 두 배 하면 양 끝의 거의 합이랑 같은 거였잖아. 그지? 맞나? 근데 등비 중앙일 때는 가운데 거의 제곱을 하면 양쪽 옆에 거의 곱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 저 왜냐하면 뭐 어렵지 않지. 공비 R이라 하면 R이라 하자. 그럼 B는 얼만데? AR이잖아. C는 얼만데? AR 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면 B의 제곱은 뭐가 되는데? AR의 제곱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은 A 곱하기 AR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A고, 얘는 뭔데? C잖아. 그래서 B제곱은 AC 된다라고 설명했는 거야. 이해되니? 어? 왜? 야, 그림 계속 틀으라고 미쳤나?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잘 그렸어. 근데 저거 누가 그렸어, 이거? 쌤 뭐가 더 잘 그렸어? 저 노란색, 노랑색이랑 그 저거하고?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밑에 거. 이거하고? 저거. 이거? 아니, 아니요. 포니야. 아니요. 그러면. 저거 빨간색. 포니테일 위에 거. 이거?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네. 뭐, 내를 그린 거야? 그런 거겠죠? 와, 진짜 극혐이네. 그래도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누구야? 나와봐. 기억이네. 니가. 저 아니에요. 니가. 미래. 저 미래 약간. 옛날에 미래. 내가 봤을 때 미래 가야 돼. 저 정도면 가서 좀 더 배워야 돼. 안 돼. 네, 수학 기울고 가야 돼. 그것도 가야 돼. 좀 배워야 돼, 수학을 더. 고등학교까지 배워서 안 될 것 같아. 자. 됐어. 그래서 B제곱은 AC 된다. 그래서 이게 등비중앙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 풀리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는 일반화만 알면 문제 다 풀리는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 양수냐 음수냐 그런 거 따지는 거니까 한번 볼게. 18번. 어, 개념 설명 끝났어. 자, 18번 보니까 1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제 n항이 n항이 이 an이지. an이 3 곱하기 2의 1마이너스 2n이야. 자, 이것일 때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야 됐다. 첫째 항 어떻게 구하는데? a 1 구하면 되잖아. a1은 얼마야? 1 넣으면 3 곱하기 2의 얼마야? 마이너스 1제곱이가 맞나? 네. 어, 1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어째 되노? 2분의 3. 2분의 3이다, 그죠? 맞나? 이거 배웠지, 우리 앞에서? 네. 어, 그치. 마이너스 1 되면은 그 되는 거. 그래서 2분의 3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구해야 한다고. 여기서 애들 많이 실수하는데, 공비를 여기 다 뭐라고 하셨냐면, 공비를 2라고 많이 적어. 그니까 우리가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무조건 공비인 줄 아는데, 그지? 요거는 이게 맞는데, R이 공비가 맞잖아. 그것이 될 조건은 뭐냐면, n의 개수가 1 됐을 때, 지수의 개수가 1 됐을 때, 지수에서 n의 개수가 1 됐을 때의 값이 지금, 값이 이제 R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것을 밑이 2라고 해서 얘를 공비가 2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굳이 만들자면 얘가 3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뭐 2에다가 마이너스 2n 만들어서 적지 말해. 만들어서 6 곱하기 2분의 1에 2n제곱 만들어서 6 곱하기 뭐 4분의 1에다가 n제곱 만들어서 여기 나가니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근데 이렇게 해서 아 4분의 1 근데 해서 공비 4분의 1 모양 만들어도 돼, 이 모양으로.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 복잡하지 않아?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 공비를 구하려면 돼. 이게 등비수열인지는 얘기돼 있지. 그럼 공비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연속하는 두 항의 P가 공비잖아. 그럼 뭐 구하면 되는데? 그냥 A2 구하면 돼. 얼만데? 2 넣으면. 3 곱하기, 얼마?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이가. 그러면 얼마야? 8분의 3이지. 어, 계산하면. 8분의 1이니까.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뭔데? 공비. 공비는 A1분의 A2를 공비라고 하잖아. 아, 연속으로 두 항의 B 한 개만 가져와도 그게 어차피 일정한 거니까 한 개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뭔데? 8분의, 아, 2분의 3이구나. Sorry. 2분의 3분의 8분의 3 된다고. 됐어? 그럼 3, 3 날라가고 분모 문제 8 곱하니까 얼마야? 4분의 1 된다고. 답 4분의 1이지. 공비. 됐어? 그럼 첫째 항은? 2분의 3, 공비는 4분의 1 된다. 첫째 항은 n 가 1 넣으면 되는 거고. 그제? 공비는 뭐 연속한 두 항의 b 찾는 거니까 a2 구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고. 굳이 이거 모양을 무조건 ar n-1제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만들 수 있으면 좋아. 알겠지? 예, 그렇게 풀면 됩니다. 또 좋은 방법은 요 이렇게 해도 돼. 2의 마이너스 2제곱 돼. 마이너스 앞에 n 계속 붙어 있는 거 있지? 그거 떼와갖고 요게 공비야. 요 n 개수와 밑하고 n 개수 가져와서 그 지수로 만들어보면 이게 무조건 공비 만들면 어쨌든 만들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거기 봐봐. 305번 보니까 공비 얼마겠어? 2의 -1제곱이라고 2분의 1이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나? 그런 아이디어도 알면은 좀 더 빠르겠지, 그제? 문제 푸는 속도가. 그죠? 그런 것들 조금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게 중요한 거니까 연속한 두 항의 비 구하려면 연속 두 항의 비 빠지면은 공비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알겠냐고. 어. 자, 두 번째.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다, 그지? 맞나? 공비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제6항이 마이너스 160이 됐다, 그지? 그러면은, 자, 공비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제6항이 얼마? 마이너스 160이라고 돼 있네. 됐나? 그러면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첫째 항을 항을 A라 하죠. 자, 그럼 제6항이라 했으니까 제6항은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5제곱이야. 일반항 A의 R의 n-1제곱이니까 한 개 낮춘다고. 이해돼? 6제곱이니까 R을 5번 곱했을 거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0이 내 말이야.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160 된다는 얘기야. 맞나? 그럼 이거 계산을 학번 한번 얼마고? 5 된다. 따라서 A는 5 된다. 이 말이겠지. 첫째 항 구하는 거 맞나? 이제서. 네. 어, 따라서 답이 5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네. 됐지? 자, 그런 식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이제 19번.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일 때는 그 뭐 A하고 D하고 만들어갖고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었잖아. 그죠? 근데 등비 수열일 때는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뭔가 없어지지 않거든. 곱하기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 하겠노? 나누기 해서 우리 주로 다 찾아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19번 문제도 아이디어는 다 똑같아. AR로 다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나누거나 연립해서 푸는 건데 연립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많이 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 보면 일단은 첫째 항을 몰아둘까? 항을 A, 공비를 D라 R이라 하자. R이라 하자. 오케이. 구처럼 생겼다. A.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A의 2는 60. 에서 나오는 식이 뭐겠어? A 더하기 AR이지? 는 60 나오고. 그 다음에 A의 3 더하기 A의 4는 240. 자, 여기에서 얼마야?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240. 예. 됐어? 그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거를 AR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냥 R제곱으로 묶을까? 그냥 R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A 더하기 AR 된다고. 이래잖아. 그죠? 요걸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면 R제곱이 나온다. 또는, 뭔데, 니은 나누기 기억해버려. 나누기 해버린다고. 아, 그렇게 해도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할게. 기억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A, A 낙분되고, 그죠? 다이생 A 낙분되고, R, 그, 1 플러스 R 낙분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가 남는다? R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R제곱은, 얼마? 어, 나누기니까 4가,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근데 뭐 R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 없으니까 따라서 R은 얼마야? 2 또는 마이너스 2 된다 이 말이야. 어, 나누기 어떻게 했냐면은 어, A 플러스 AR 분의 AR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돼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되고 이거는 AR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되거든. 그럼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R 제곱만 남은 거야. 그래서 R 제곱 나왔는 거야. 나누기니까 60 나누기 아 240 나누기 60이니까 4 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어이! 잘못인데, 저거. 틀렸네. 자, 이렇게 만들었지, 그죠? 그러면 R은 그 A로 구해야 된다, 그죠? 맞나? 그래서, 첫 번째. R은 얼마일 때? 2일 때. 자, 기억에 대입. R은 2 대입 할게. 자, 대입하니까 얼마야? 2니까 3A는 60이다, 그죠? 3A는 60. A는 얼마야? 20이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니고, 요 가지고 와서, 이제 따라서 AN 구할 수 있네. AN 구하는 게 문제 맞나? 네. 첫째 형 공비 구하는 거네? 어, 공비 구했나? 오케이, 끝. 그러면. 두 번째, R은 뭔데?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기억에? R은 마이너스 2 대입하자. 자,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고, A니까, 마이너스 A는 60이잖아. 오케이? A는 얼마? 마이너스 60이란 얘기야. 됐어? 어,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따라서, 바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는 20, R은 2, 또는 A는 마이너스 60, R은 마이너스 2.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야.
됐나? 김재. 석현이 네. 너도 금요일 방학 이거. 네. 거의 다 금요일 방학이네. 유진이도. 그 정도. 뭐 과학 좋아해. 아 좋아해. 어, 재밌겠네. 뭐 레저로 가면 쓰고 다니는 거 힘들어. 왜 힘들지? 아, 어차피 방학해도 반가워졌는데. 응, 가야 돼. 아니 근데 왜 힘들어? 난 내가 서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 안 해야 돼. 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엄마가 저한테 자, 오케이.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 앞에서 패턴 똑같지? 지금 하고 있는 거 등비 수열의 일반함 구해서. 뭐 A하고 R에 대한 관계식 나타내고 맞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찾는 거거든. 다 똑같아 패턴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본을 잘 아시면 되는 거고. 예제 20번 문제도 보자. 예제 20번 문제. 비밀들이 더 쉬워. 첫째 양하고 둘째 양하고 넷째 양이 그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첫째 양을 가져가자. A. 공비가 얼마? R. 이라 하자. 됐나? 자, 그러면 AR이 얼마야? AR이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리고,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 넷째 양이 마이너스 108이니까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이다. 니은. 그죠? 어떻게 할까? 니은 나누기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다? R 제곱은 얼마야? 나누기 하면 얼마고? 9가? 아, 네. 9되네. 그죠? 됐어? R이 지금 문제에서 말했노? 음수다. 그죠? R은 얼마다? 마이너스 3 된다. 나누기에서 찾는다는 얘기야. 앞에랑 다르게. 그죠? 두 개 더하거나 빼서 찾는 내용을 나누기에서 찾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 된다는 얘기. 그럼 R은 마이너스 3이고, 그죠? 기억에 대입하면.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4 된다, 이 말이겠네. 됐지? 그럼 1번 구했어. 그러면 AN은 얼마 되는 거야?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 된다, 이 말이거든. N-1제곱 된다, 이 말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 값이 얼마 된다 했어? 마이너스 972 된다고 얘기했어. 됐지? 지금 2번 문제야. 여기 있다. 2번. 그러면 이제 여기 약분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428, 446, 432, 243이네. 243은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야. 알겠어? 81에다가 3 곱했는 거거든? 3, 8, 24,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n-1이 얼마? 5니까 n은 얼마? 6이다. 그죠? 맞나? 따라서 답이 뭐라고? 제6항 이라고 풀면 된다. 됐습니까? 되게 쉽지? 숫자는 더 크게 나오는데 좀 더 간단해. 네,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21번 문제가 2, 4, 8 해갖고 500보다 어떻게 했는 거고 커지는 방차들 했다, 그죠? 아, 내가 적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기다려보세요. 예제 21번. 자, 21번 볼게. 2, 4, 8 해갖고 쭉 가는데 여기에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랬다, 그지? 맞나? 그러면은 얘가 일반항을 AN이라 할게. 자, 일반항을 AN이라 하면 하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 하자. 그럼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2의 N제곱이지? 이 원래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인데.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의 N제곱이 뭐보다? 500보다 커진댔나? 그지? 이거를 만족하는 n 찾으란 얘기야. 자, 2의 거듭제곱은 다 알고 있다, 맞지? 우리가. 자, 7제곱이 128, 8제곱이 256, 9제곱이 510이다. n 뭐야? 9겠지. 맞나?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야.
따라서 2의 9제곱이 512, 2의 8제곱이 256이므로 제 9항부터 500보다 커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됐나? 뭐 이렇게 찾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게 딱 떨어질 게 없으니까, 그죠? 뭐 양변에다 로고 달아서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죠? 안 한다 이거. 근데 왜 슬퍼나? 네? 모르고 있네. 반대로. 쌤 수업 감동받고 이런 건 아니지? 예. 아닐 거야. 자, 그 다음에 22번. 예제 22번 보자. 자, 2하고 앞에 안에 10개 넣어가지고 20 만들었는데, 이게 등비수열에 이른댔다, 그지? 맞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1하고 A10의 값을 구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예제 22번. 쟤를 쓰면 안 되고, 지금 2, A의 1, A의 2, 플러블러스 A의 10, 22구나, 그냥. 22다, 그죠? 맞나? 그럼 요건 첫째 항은 뭐야? 공비를 R에 하자. 공비를 R, 이라 하자. 그럼 첫째 항이 얼마다? 첫째 항이 2이고. 자, 20은 제 몇 항이다? 자, 물어보자. 이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다, 그지? 맞나? 11번째 아니고 12번째다, 그지? 12항. 이므로. 그죠? 2 곱하기 R에 몇 제곱? 11제곱을 하면 얘가 20이다, 이 말이겠네. 됐니? 예. 그러면 R에 11제곱이 얼마다? 20 된다고. 오케이? 아니, 10 된다고. 됐나?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1하고 A10 곱하는 거거든? 그죠? A의 1은 얼마야, 그러면? A의 1은 2R이야. 됐지? A의 10은 얼마야? 2의 R에, 여기가 몇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이지? 11번째 항이니까 여기 몇 제곱 들어가야 돼? 10. 10제곱 들어간다고. 얘는 두 번째 항이라서. 무슨 얘기 하겠나? 이 자체에서, 여기 첫째 항처럼 보이지만 이게 첫째 항 아니잖아.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얘 10번째 항처럼 보이지만 몇 번째 항이라고? 11번째 항이라고. 요거까지 있으니까. 오케이? 그 잘 안 되는 사람 여기 적어. 아니지. 사이에 넣어서 적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A1, A10 이거를 구하면 2R 곱하기 2의 R에 10제곱이라서 4R에 11제곱이다. 그럼 11제곱 구해놨거든. 따라서 답 40이다. 이렇게 구한다. 이 구해놨는 거에서 써먹을 수밖에 없게 나온다고. R에 11제곱이 10인데 R은 얼마예요? 그거 찾을 필요 없다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R에 11제곱을 요구할 거니까. 이해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아니, 힘이 없어 보이노? 내가 힘이 없어 그런가? 나는 힘이 있는데. 23번. 23번.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맞지? 석현아? 네. 자,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3분의 X 마이너스 1, 2. 이 순서로,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수열을 이룬으로, x-4의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1 된다는 얘기지. 됐어? 등비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에 곱했는 거랑 같다고. 등비 중앙 아까 설명했다. 이거.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곱했는 거. 그래, 잘못 적었나? 어? 글씨? 아, 못 알고 있어. 어디 못 알고 있어. 순서대로? 이순신대로? 이 순서대로. 아, 이순신. 이순신대로 뭘 아니, 친구야. 무슨 길이름 같네, 맞지? 이순신대로. 어? 도라이몽아. 어? 선생님을 이제 약간 비난을 약간 돌려서 하네. 지능적이다. 쌤 놀리는 것도. 어? 잘한다, 쟤들. 그지? 어?
이순신대로. 이순신대로라니. 자, 됐나?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방정식 풀면은 X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끝나는 거지. 답 두 개 나오겠네. 됐어? 되게 간단한 거야.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24, 25, 26. 세 문제. 몇 문제 안 나왔대?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여덟 문제만 끝난다. 할 수 있는 거. 충분하다. 왜? 왜? 몇 분인지 봤지? 돌아. 시계 보면 뭐라 하니까. 자, 이거부터 뭐야. 자. 24번 봐라. 예제 24번. 뭐라고? 놀아. 지금 많이 놀면 나중에 일해야 돼. 지금 많이 공부하면 나중에 그 반대로 똑같아. 그 노는 양은 그 일하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 평생에. 그래요? 아니 평생에 일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공부하는 양 똑같겠지. 일하는 양 정해져 있고 초반에 많이 이제 놀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그 일을 해야 돼. 정해져 있지. 자, 24번. 오늘 봉아리 지프에 있었네. 못 갔지? 네. 그래, 안 가는 게 좋아. 가서 뭐 할 거야, 거기서. 눈칫밥 어떻게 못 봤어요? 아, 괜찮아. 아, 유진아. 우리 가는 뭐 눈칫밥이야. 우리 목요일에. 자, 봐라, 유진아. 일주일만 지나. 야, 근데 학생은 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 나 목요일 학생인지. 왜냐면 방송. 야, 나 목요일인데. 아. 저희가! 우리 또 회식? 맞춤으로 같이 가. 아니, 회식. 목요일 날 회식이라고? 네. 얘네는, 저희는 금요일. 아니, 목요일 날 그 10시에 오는 거잖아. 아. 상관없잖아. 니네 마음속 깜짝이야, 나. 5시 문자. 교실에서? 수학? 교실에서? 자, 본대 인제, 선생님. 할게. 자, 종천 따고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자, ABC가 양수인데, 4AB, 등차 수열하고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하고 같이 쓸 거야. 자, ABC가, 4AB 와 BC64가 이 순서대로 또 이거 또 잘 적어야지 또 뭐라 대로 뭘 이룬다고? 등비수열 이룬다 하지? 등비수열을 이름으로 그죠? 어떻게 된다고? A 제곱은 4B. 그 다음에 C 제곱은 64B 된다. 이렇게 만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룬다. 그죠?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에 이룬다. 등차수에 이루구나. 등차. 수열을 이름으로 그죠? EB는 A 플러스 C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 됐나?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랬는데 자 문자가 ABC 3개고 식이 3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어떻게든 답 나오겠네. 맞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연립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연립하면 좋노? 밑에 거를 넣는다고? 일단은 뭐 B를 소거시켜갖고 A 관계식을 찾을 거야. 그죠? 왜? 왜 웃는데? 못 들으셨고. 아, 금비를 소거시킨다고? 말고 네, B를 소거시킬 거야? 자, 뭐지? 자, 봐라, 그제? 그래서 소거시킨다, 그제? 그래서, 일단은 AB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지금 그16 곱하면, 그죠? 16A 제곱, 여기 밑에 적을게. 16A 제곱은 64B. 그죠? 를 C 제곱은 64B에 대입하죠. 하면 C 제곱은 16A 제곱이잖아. 그죠? C는 얼마야?
4a 또는 마이너스 4a지. 됐어? 근데 a하고 c가 a하고 c가 양수다, 그죠? 이것이 무로, 그죠? c는 얼마? 4a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네. 마이너스 4a는 안 된다. 두 개 보고 달라진다 이거 맞지? 네, 마이너스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그죠? c는 4a라고 찾았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갖다가 넣어주면은 b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알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서 전부 다 a로 만들 거야. 2b는 얼마야? 여기에서 2b는 2분의 a 제곱이지? 맞나? 그러면 2b는 2분의 a 제곱. 그죠? 그 다음에 c는 4a를 2b는 a 플러스 c에 대입하면 2분의 a 제곱은 그죠? a 플러스 4a 된다 이 말이야. 맞나? 자, 그럼 여기 5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0a는 0. 따라서 a는 0 또는 10 된다라고 풀면 되겠네. 됐나? 그럼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니까 a가 양수이므로 a는 10. 자, a가 10이면은 b가 얼마야? 저기 위에 갖다 놨냐? 25가? b는 25. c는 42가? 40 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75가 되겠네. 됐나? 쉽네? 이제 25번. 자, 봐봐, 얘들아. 또 똑같, 비슷한 유형이다, 그죠?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하고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 예제 25번 문제를 볼게. 자, 3차 방정식 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k는 0의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했거든? 그죠?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였어. 자,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어. 등차 말고 등비수열. 그럼 등차수열을 이룰 때는 우리가 줄을 어떻게 해서 3개 나오면 a, a 마이너스 a 플러스 되었지. 맞나? 근데 등비수열 나올 때는 가운데 a, 그 다음에 뭐 ar, 그 다음에 r분의 a 이렇게 잘 안 둬. 알겠어? 왜냐하면은 분수가 나오는 순간 계산이 더 복잡해지거든. 우리 계산 편하게 하려고 a, a 마이너스 a 플러스 띄우는데, 그쵸? 그래서 계산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둔다, 그죠? 그래서 이것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등비 수열을 이름으로 세근을 AR 제곱이라 하자. 그냥 이렇게 둬버리면 똑같다고.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 개를 더하잖아. 더하면 뭐가 되는데? 6.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개, 두 개씩 곱해서 한다. 이 두 개 곱하니까 뭐야? a 제곱 r 플러스 이 두 개 곱하니까 a 제곱 r 세 제곱 플러스 이 두 개 곱하니까 a 제곱 r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4다 이 말이겠네. 됐지? 그럼 요 식에서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6이야. 됐지? 자, 요 식에서 묶을 수 있는 게 뭘로 묶을 수 있어? a 제곱 r로 묶을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얘 뭐 돼?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또 된다고. 됐나?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4야. 자, 여기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야. 자, 그러면 니은 나누기 기역하자. 기역하니까 요거 요거 없어지고 AA 한 게 없어진다, 그치? 남아있는 게 뭐지? AR이다, 그치? 맞나? 그럼 요거하고 요거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4 된다고. 됐나? 그럼 마이너스 4가 한 근 나왔겠지? 얘가 한 근이잖아, 마이너스 4가. AR이 한 근이니까. 대입하면 끝나. 그치? 맞나? 그래서 한 근이 마이너스 4임으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4가 그제?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가 그제?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어, 얼마야? 96이야? 그제? 플러스 K는 0이야. 따라서 K는 얼마다? 64다. 이렇게 풀면 돼. 됐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그 K가 이제 세근의 곱이다, 이거. A 곱하기 AR 곱하기 AR에 제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K거든? 그죠? 요거 곱하면 AR에 전체 세제곱 되거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K가 64다. 똑같이 나오는 거지.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이거는 근계 써도 바로 여기 구행값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해도 상관없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하자. S1에서 또 그 삼각형에서 또 한 개를 잘라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그 S2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때 S10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자 26번 봐봐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자 S1은 얼마야? 원래 정삼각형의 넓이 얼마였어? 이 4분의 루트 3a 제곱 맞지? 루트 3이다 그죠? 어 쏘리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야? 몇 등분했어? 4등분해갖고 3개를 가져왔잖아. 응 4분의 3 곱하면 돼. 그럼 여기 4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가 4분의 3 루트 3이야. 됐어? 자, S2를 잘 봐. S2는 뭐냐 하면 S1의 몇 분의 몇이야?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4분의 3만큼 남아있지.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요렇게 잘라가고 요렇게 또 잘라가고 요렇게 잘라갔어. 지금 색칠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죠? 요거가 S1이잖아. 맞지? 거기에서 얼마큼 있어? 여기에 4분의 3만큼. 여기에 4분의 3만큼 남았고, 여기에 4분의 3만큼 남았잖아. 그러면 S2는 뭐겠어? S1의 4분의 3이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작업도 뭐겠노? S3는 그럼 뭐겠어? S2의 4분의 3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 그럼 이 SN 자체가 지금 무슨 수열이야? 4분의 3 곱해서 그 다음 문과 가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선생님, 세 개가 늘어났는데요. 그게 아니고, 요 자체의 4분의 3, 요 자체의 4분의 3, 요 자체의 4분의 3이니까, 전체 더 했는 거에 4분의 3만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요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S의 10은 뭐겠어? S의 1에다가 4분의 3을 몇 번 곱했는 거겠어? 아홉 번 곱했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다. 그럼 루트 3에다가 9제곱이다. 루트 3에다가 4분의 3의 10제곱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대야. 이게 답이다. 곱하기 좁혀라. 그쵸? 이런 규칙들을 찾는 거야. 되니? 이해되니? 재밌지? 도형 재밌게 생겼잖아. 3문인데 애들이 지금 좀 세 문제밖에 안 남았디. 아닌가? 어? 네, 다섯 문제구나? 자, 봐봐. 이제 하나 더 배울게. 자, 마지막 개념 하나 하니까. 집중해서 보자. 11시까지 마칠 것 같아. 자, 등비 수열이야.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숫자 규칙 있게 딱 알아야 하니까 더해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가우스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더해서 그 공식을 만들어내고 했잖아. 그죠?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도 이제 구해낼 거야. 근데 이 형태가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일단은 적어볼게. 자, 첫째 항이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 해서 첫째 항이 EA 공비가
R. R은 0이 아니다. 인 등비 수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N항까지의 합. N항까지 합. SN은 어떻게 생겼냐? 라고 나와있다. 그치?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R이 1이 아닐 때야. 알겠어? 자, R이 1이면 뭐야? 공비가 1이란 얘기다, 이거. 금비야. 왜? 뭐, 이거 안 보이는 게 있나?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SN. 어디 이거 시를 못 알아보겠는데? 완벽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만 안 보이는 거가? 잘 보이는데. 보이지? 잠깐이 지금 아까부터 봤는데. 석현이 이거 얼마나 맞춰? 정 안 오는 거. 하게도 마시고. 개운하지? 3시간 잤어, 오늘. 어? 학교에서 몇 시간 잤어? 3시간 잤어, 봐봐. 개운하잖아, 학교에서 3시간 자니까. 무슨 시간 잤어? 무슨 시간 잤어? 아, 자서 몇 점심도 안 먹고 자. 개운하네. 진짜로? 나 영화 봤는데, 아, 요새 진도 안 나가는구나. 어, 발표 시 오늘 스팀베이스. 아, 축제보다. 스팀베이스 뭐야? 저희 학교에 있는. 뭐 이제 거? 축제보다 큰 행사라서 과학 접목시킨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뭐 하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이틀을 하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카드보드 챌린지라고 이제 골판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인데 그걸로 이제 자신이 아, 만들고 만드는 그 어떤 그런 걸 건축물 같은 걸 만드는 거랑 그리고 뭐지 아 첫째 날은 그거만 하고도 이번에 둘째 날에는 이제 자기 부스가 등록해가지고 부스는 그냥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이제 골든벨이나 이제 아, 카우시라고 이제 좀 문제 내가도 맞추는 거 덕분에 기빨려주고 봐봐 잠 깨려고 잠깨려고 생일이나 써줘 나온다 어? 잠 깨는 건 내가 짱이다 자, 봐봐, 얘들아. 자, 잠 깨고 빨리, 빨리. 잠 깨고 빨리 하고 가자. 쌤도 피곤하잖아. 쌤도 요 누가 앉아고 그만 했지만 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힘들어요, 나도. 몇 시간, 왜, 아, 쟤 오늘 진짜 수업 많은 날이구나. 지금 5시 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개빡세다. 와, 씨. 1대 R이 1이 아닐 때. 자. 자, R이 1이면은 뭐냐 하면은 첫째 항이 A야. 둘째 항 뭐야? R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첫째 항이 A야. 둘째 항 뭐야? A. 셋째 항 뭐야? A. 넷째 항 뭐야? A. 계속 A다. 네, 그게 의미 없으니까 R이 1이 아닐 때 하는 거야. 이때 SN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R-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또는 분모분자 마이너스 나눠서 1-R분의 A에다가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알겠어? 자, 여기서 나오는 이 R은 공비고, 요 N은 뭐냐면 항수야. 항수. 항수라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하고.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항수. 항의수. 왜? 어디가 안 보이는 데니, 지금? 도라에몽아. SM이야. SM인지. SM, 아! 그거를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된다고. 구분을 안 하고 있잖아. 두번 꺾이면은. 세번 꺾이면은. 내가 옛날에 또 설명 또 해야 되나? 두번 꺾이면. 아니요, 그냥 해요. 야, 이게 시작됐다. 저, 뭔데? 네, 저, M이야, M이야. M. N이다. 왜냐면, 두번 꺾였다, 얘야. 맥도날드. 저, 맥도날드를, 그, 맥도날드네, 그래. 맥도날드 그 M 잘못 적었어. 아, 씨, 노란색으로 적으면 진짜 맥도날드 같을 것 같은데. 빨간색 아니에요? 어? 빨간색 노란색 아니에요? 빨간색 어쨌든 간에 두 번 꺾이면 N 세 번 꺾이면 M 몇 번 꺾였어? 아... 두 번 꺾였다고 이 실수는 절대 안 해요 내가 어, 완벽하게 해 알겠지? 됐나 됐나? 네 그래서 항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왠지는 설명할 거예요. 당연히 설명해. 왠지 당연히 설명해. 두 번째는 두 번째 빨리 맞추면 약간 왜냐면 이거 애들이 이것만 기억하거든. 두 번째는 개무시 많이 하거든 애들이. R은 1일 때
야, 이 시기에서 R1이면 어떻게 돼? 분모 0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모 0 되는 거는. 그죠? 그래서 R이 1일 때는 따로 구하는 거야. 그지? 뭐냐 하면은 SN이 자, 아까는 뭐 첫 장이 A고 두 장이 뭐였지? A. 셋째 장도 뭐였지? A. 계속 A다. 그죠? 맞나? A를 몇 번 더 했어? 상수가 N이잖아. A를 N 번 더 했어. 얼마야? NA. 알겠어? 간단하지? R이 1이 아니라 1일 때는 간단한 거야. AAA 더해서 N 번 더 했으니까 NA다. 이 얘기지. 자, 왜냐하면 들어간다. 자, 왜냐하면 자, R이 1이 아닐 때를 할게. R이 1일 때는 뭐 간단하니까. 또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니까. 자, R이 1이 아닐 때는 SN이 어떻게 생겼어? A 더하기. 그죠?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에 N-1까지 더하는 게 SN이잖아, 우리. 맞니? 더하는 게 우리 SN이잖아. 그죠? 이거란 말이야. 그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SN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다 계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숫자 엄청 커지고 힘들어 못 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냐면 여기 양변에다가 R을 곱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형은. 보고 있나? 잤나? 왜? 약간 잤는데? 잤는데요. 걸렸는데? 여기 양변에다가 뭘 곱하냐면 R을 곱한다고. 이게 아이디어야. 자, 왜 R을 곱하냐면, R을 곱하면, R에 SN 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뭐 돼? A다가 R 곱하면 AR이지. 그거를 한간 옆에다 적어. 여기다가 R 곱하면 어떻게 돼? AR 제곱이지. 그것도 한간 옆에다가 적어. 알겠어? 그 다음에 계속 가가지고, 여기다가도 요 앞에다가 곱하면 AR에 N-1. 똑같은 게 적혀질 거고. 여기다가 R 곱하면 AR에 N제곱 될 거야. 맞나? 네. 한 개 옆에 적었으니까 한 개 튀어나오는 게 당연하겠지. 자, 왜 이렇게 적었는지 느낌이 오나? 어떻게 하는데? 두 개 빼니까 어떻게 돼? 다 없어지지? 남아있는 거 이거하고 이거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얘를 뺀다고. 빼니까 뭐 돼? 1만 R에 SN이지? 오케이? 없어진다, 이거. 이렇게 다 없어져. 남아있는 게 A 플러스 A의 R에, 100인데. R에 N제곱 된다, 이 말. 됐어? 자, 그럼 요것이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잖아. 그 양변에다가 R이 1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 이제. 따라서 SN은 1-R분의 A에다가 1-R의 N제곱 된다. 이 말이지. 됐나? 여기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자리 바뀌고 자리 바뀌니까 요거를 어떻게? R-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 적어도 상관없어. 왜 쌤 두 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두 개 해요? 상황에 따라서 R이 뭐 양수거나 분수 같을 때는 이거 사용하고 그냥 뭐 숫자 2 같은 거나 3, 1보다 큰 숫자 나오면은 이제 요거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갖다가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네. 오케이? 저 두 번째. R이 1일 때 보는 거야. 그럼 SN이 뭔데? A 더하기 A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A까지 더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게 N이 된다 이거. 따라서 이게 NA. AN. AN 하면 느낌, 수열 느낌 나니까 NA라 적게. 오케이? AN이 AN 느낌. 술 작게 잡고 이러면 약간. 느낌 나니까 그냥 NA라 적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하지 마. 아니, NA, AN이라 적으면 수열 AN 느낌 나서 잘못 적고 라면 수열 AN 뭐에 물어보는 거? 아니, 수열적으로 전부 다 AN이라고 했잖아. 수혈이요? 아, 수혈이요? 아, 쌤, 저 왜 또 피 얘기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피 얘기를 왜 나눠? 저 수혈 얘기한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 무슨 얘기지? 자, 아, 덜 적었어? 수혈 AN. 수혈, 수혈. 아, 내 발음이 수혈 같았어. 아니, 제가 수혈이었는데. 아니, 수혈인 줄 알았어. 네, 됐어요. 됐어? 네. 자, 두 번째 여기 나와있는 250 밑에 봐봐.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어디에서? A1은 AS의 1. AN은 SN 빼기 SN-1이다. N이 2 이상일 때는. 똑같이 앞에서 배우는 거랑. 쌤 그때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된다고. 그 얘기야. 그래서 따로 설명 안 해. 됐어? 넘어갑니다. 27번. 원래 자, 오타오시바자 예제 27번 갑니다.
자, A의 2는 얼마야? 21. 아, 2분의 1. A의 6은 얼마야? 32분의 1.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해야 된다고. 자, 뭐 필요해? 첫째 항 필요하고 공비가 필요해. 따라서 여기에서 첫째 항을 A. A. 공비를 뭐라 둘까? R. 이라 하자. 그죠? 그러면 AR이 얼마? 2분의 1. 기역. 그 다음에 AR이 몇 제곱? 5제곱이 얼마? 32분의 1. 니은. 자, 니은 나누기 기억한다, 그제? 기억하니까 간단하게 R의 4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그,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네. 1. 따라서 R은 양수라고 나와있나, 혹시? 아, 공비 양수네. 그죠? 2분의 1이겠네, 그죠? 왜냐하면 R 양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에 5 구하는 거다, 그죠? S에 5.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 2분의 1은 1이네, 그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 몇 제곱이야? 5제곱. 5제곱. 봐봐라, 그래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중요하다고, n. 어쨌든, 항수라고 돼 있지?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얘랑. 무슨 얘기 하겠나? 그래서 여기가 5니까 5제곱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분모 문제에다 2 곱해. 그러면 얼만데? 2에다가, 그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5제곱 된다고. 물론 얘를 이제 간단하니까 별로 숫자 안 크니까 계산해서 적어도 될 거고. 보통 문제에서는 우리의 등비수의 합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알겠나? 그래서 적어볼게. 2 곱하기 32분의 31이겠지, 그죠? 그래서 16분의 31이 답 되겠네. 오케이? 이 스피드면 금방 끝내겠는데? 책을. 그래. 끝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온다고 안 했나? 네. 자. 28번. 아. 이제 28번 볼게. 등비수열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의 합을 구했다.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라 했어. 0은 아니란 얘기야. 그죠?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합 구해야 했거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지. 자, 공비가 얼만데?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얼마야?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맞나? 그럼 X 플러스 1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 이거죠? 맞나? 선생님, 나와 있는데, 그거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있는 거고, 1이 아니냐고 얘기 안 돼, 이때. 대부분의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던데. 지금 1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0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1이 1이 아닐 때를 생각하는 거야. 1이 아닐 때. 그죠? 자, 이것일 때는 우리가 뭐 몇 항까지? n항까지 합구했으니까 sn 구하는 거죠, 그죠? sn은 그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 그러면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된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 이것이 x분의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x가 플러스 1이 1인 경우만 하는 거다, 그죠? 맞나? 이때 sn은 어떻게 한다고? 첫째 항이 몇 개? n개 있다. 그냥 n이다. 됐습니까?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예제 29번. 자, 세 문제 나왔다. 세 문제. 행복하지? 예제 29번. 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얼마?
3일 때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 합을 보였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 쉽게 푸는 방법은 그거야. 처음에 5개 하고 그다음 5개가 얼마야? 처음부터 5개가 1이고 그다음에 6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얼마야? 2겠지? 맞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1이었는데 이제 2가 됐으니까 뭐가 곱해진 거야? 2가 곱해진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끼리도 전부 다 등비수열이 이루거든. 그럼 그 다음 5개가 얼마겠어? 4야. 알겠어? 그럼 우리 구한 답은 뭐야?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답. 선생님은 이거 푸는데 5초 만에 푼다고. 알겠어? 근데 식을 세우면 그렇게 식을 세워야 돼.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처음 5개가 1이고 그 다음 5개가 처음부터 10개까지가 3이니까 그 다음부터 5개까지는 2일 거니까 2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 5개가 2늘 안에 4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처음부터 해갖고 계산하면 4하고 3 더하니까 7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알겠어? 근데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면 좋고 이제 서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풀어볼게. 첫째 항을 뭐라 할까? A 항을 A 공비를 R 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자, 그럼 S의 5가 5는 얼마야? 공식 쓰면 R-1분의 A에다가 R5제곱 마이너스 1은 1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S의 10은 얼마냐? R-1분의 A에다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1 된다 이 말이야. 3 된다 이 말이야. 맞나? 그죠? 자, 이 두 개 나누는 건데 나눈다고 표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뭔데? R의 5제곱 더하기 1 R의 여기 먼저 해볼게. R의 5제곱 더하기 1은 3이잖아. 맞지? 준비 맞나? 요만큼이 얼마야? 얘들아? 요만큼이 얼마야? 그렇지. 1이라고. 이게 S5라고. 얘가 1이라고. 그러면 이제 뭔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R의 5제곱 플러스 1은 3이니까 R의 5제곱이 얼마다? 2다. 요거 나오는 거야. 자, 요거 나왔지? 했어? 뭐 쓸 때는 기억이라고 써갖고 뭐 대입하자 하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 기억이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야 하면 S의 15를 구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들아? R-1분의 첫째 항 A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된다 이거. 됐어? 네. 자, 15제곱이는 5의 3배다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R의 5제곱의 3제곱이라 생각하고 1은 또 3제곱씩 수용하게 된다. 곱셈공식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R-1분의 A에다가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곱셈공식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곱셈공식 쓴 거야. 알겠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거 쓴 거잖아. 됐어? 자, 그럼 요만큼이 얼만데? S5. 그렇지, S5인 거야. 요만큼이 S5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그죠? 따라서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인 거야. 자, R의 10제곱은 얼마야? R의 5제곱의 제곱이지? 맞나?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 답이 7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나? 모양 자체가 1번, 2번 이용해서 R의 거듭제곱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찾을 때도 1번 이용해서 갖다 넣고 남아있는 거 계산하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30번. 자, 30번. 이제 30번 보자. 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 할 때 sn이 1.999보다 뭐 어떻게 된다 찾아야 된다. 지금 sn 찾아야겠네 일단. sn은 어떻게 되는데 공비가 얼마야?
그렇지. 공비 2분의 1이다. 그지? 첫째 항 얼마야? 1. 그러면 1-2분의 1. 분해. 첫째 항 1이니까 안 적어되고 1-2분의 1에 n제곱 된다고. 자, 분모 문제에다 2 곱하면은 2-2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고? 지금 2-2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이 1.999가? 1.999보다 큰 거. 5보다 크게 되는 n의 값을, n의 최소값 찾아냈거든. 자, 그러면 이거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그죠? 작다. 0.001보다. 됐어?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이,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2000분의 1보다는 작다, 이 말이겠지. 됐어? 그럼 2의 n제곱이 2000보다 크다. 라는 얘기겠네. 맞나? 그러면 n이, n의 10제곱이 1024고, 아, 뭐야, 2의 10제곱. 1024고, 2의 11제곱이 얼마? 2048. 이므로, n은 뭐 이상? 11 이상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n의 최소값이 11이다. 라고 풀면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됩니까? 되죠? 계산해주면 되고. 마지막. 라스트 하나. 31번. 31번. 자, SN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N 구하는 거거든? 자, SN이 얼마라고?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첫 번째는 뭐 찾는데? N은 1일 때. 그치, 찾는다. 그치? A의 1은 뭐다? S의 1이랑 같다. 해서, 5-1이니까 4다. 이렇게 찾는 거야. 자째. 두 번째.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찾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때 an의 값은 sn 빼기 sn-1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5의 n-1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거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5의 n-1 제곱을 묶어주니까 5-4 되는 거니까 이게 4 된다. 그지? 4 곱하기 5의 n-1 제곱 된다. 너무 많으니? 아, 이제 하지 마. 알겠어.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자, 계산하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 제곱이잖아. 자, 지수 작은 걸로 묶어준단다, 그제? 뭘로 묶어줄까? 5에 n-1로 묶어줘야겠지?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뭐야? 5. 여기 남아있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1. 됐어? 네. 자, 그럼 이것이 4 곱하기 5에 n-1제곱이다, 이 말이네. 맞나? 네. 자, 근데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n자리에 1 넣으니까. 값이 얼마 돼? 아니, 4 되지. 여기도 어때? 4지. 같지?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아, 등비수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2에 n은 1 대입하면 1과 같다. 그죠? 같으므로 an은 얼마? 4 곱하기 5의 n-1이다. n이 1 이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따로 쳐주면 된다고. 알겠나? 다를 때는 따로 적으면 된다고, 답을. 알겠지? 이렇게. 물론 이것도 우리가 SN이 그 SN 지난번에 했을 때 상수항이 없을 때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다, 아이가. C가 붙어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요 형태로 만들었을 때 SN이 A에다가 N, R에 등비수열이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B, 아 플러스 B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0 됐네. 이거 보니까 1이다, 이거 앞에 붙어 있는 게. 야, 근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두 개 더했을 때 0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식 세워서 만들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을 해주면 돼. 여기 1 넣고 확인해주고. 오케이? 네, 그렇게 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또 헬 난이도의 문제가 있어. 원리학계라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볼게. 일단 오늘 숙제는 그 개념 원리만 줄 거고, 개념을 줄 거고, 목요일날 나가는 숙제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죠? 예, 뭘로 하겠노? 그 센을 좀 줄 거야.
알겠지? 네, 알겠어? 그렇게 알면 되겠다. 오늘은 개념 원리 출제니까 왜? 기분 나쁘네. 155요? 따지요? 255까지. 어디부터지? 별로 안 되네. 수업 겁나 오래 했는 것 같은데 왜 별로 안 되지? 개념치. 복테 있어요. 간단 테스트. 복테 간단 테스트. 복테 간복테. 아 간복테. 아 간복테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네 문제 낼 거야. 아, 네 문제 낼 거니까. 간단하게. 어 간단하지. 네, 255까지. 개념치. 숙제 너무 작지 않나? 아니 이게 숙제가 작으면 너 주말 숙제 더 많아지거든. 그래서 나눠서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지. 근데 주말에 오늘 복습 때 오늘 클리닝 시간에 센처 풀었어? 한 장 풀었어요. 한 장 풀었어. 센처 겁나 어려웠던데. 어려웠어? 네. 앞에 거 나와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로그랑 앞에 거 찾아보면서 풀었어요. 그거 풀었어? 로그랑 집합도 어디 얘기하는 거지? 그 등차 수열. 아 등차 수열에 그게 나왔어? 로그랑 교집합, 시차 집합 나와있고. 내가 빠졌어요. 아, 그런 게 나와있어? 어딨지? 내 의경에서 처음 빠져있어. 되게 만족이네요. 오케이. 일단은 또 다음 시간에 클리시안 풀고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다를까요? 경기 볼게요. 수고요. 수고요. 별로 이또 뭔 얘기하고 있나? 아 내가 화실 못 가니까 경기 걸릴 것 같아. 화실 왜 못 가는 거야? 수학과가 아니면 선생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